택년의 기호 전달자들 제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 경교장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민족문제연구소와 이동영의 뉴스정면성과 함께 준비한 특집 코너입니다.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오늘이 그 네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해볼 얘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백범 기념관 자료실장 지낸 심산 김창숙 기념관 홍소연 전시실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경교장이 뭐 무슨 여관이냐? 이런 질문도 받으셨다고요? 예, 뭐 장자가 붙었으니까. 예, 너무 모르고 있네요 우리가. 예. 예. 백범의 숙소이자 안두희의 총에 맞아 서거했던 마지막 장소이기도 한데 예. 어떤 곳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경교장은 공적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면서 유일한 국내에 있는 청사이고요. 그다음에 예. 독립운동가들의 목표인 완전한 자주독립국가로 가기 위한 남북협상의 산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적으로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안두희로 상징되는 친일 반민족 세력의 흉탄에 돌아가신 곳입니다. 그 역사적 사진도 기억이 나는데 예. 그 경교장 창문이 그 총탄에 예. 깨진 그런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백범 선생님이 2층에 앉아 계셨는데 창가에 앉아 계셨어요. 예. 그런데 안두희가 이렇게 사선 방향에서 총을 쏴서 모두 네 발을 쐈는데 그 중에 총알 두 개가 유리창을 뚫고 지나가는 당시 사진도 남아 있고 해서 경교장을 복원하면서 그거를 재현을 했습니다. 예. 그 일제하고 싸우면서도 예. 중국 망명길에서도 총탄을 맞았습니다. 그때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셨고 예. 해방된 조국에서 우리 어쨌든 우리 민족의 한 사람으로부터 총탄을 맞고 서거하셨는데 예. 그 장소가 이제 경교장이고요. 예. 지금은 강북 삼성병원 소유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 어떻게 복원이 됐습니까? 예, 복원은 거의 뭐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이제 그 경교장 뒤와 옆이 그 병원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안 돼 있고 원래는 지금 병원 주차장으로 쓰이는 곳이 원래는 넓은 뜰이었어요. 뜰이었죠. 예. 네. 그런 거는 이제 백범 선생 서거하시고 우리 백성들이 그 경교장 앞에 그 방금 말씀하신 뜰에 엎드려서 통곡하기도 예.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그게 주차장으로 변했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경교장이 어쨌든 강북 삼성병원의 소유고 병원 시설로 쓰고 있다가. 병원이 양해를 해줘서 옛날처럼 복원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건데 예. 그러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뜰이 주차장으로 있다 보니까 장소가 약간 아이들이 좀 왔다 갔다 하기에는 살짝 위험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복원이라는 의미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지. 예. 예. 실장님 지금 경교장에서 해설봉사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경교장 오시는 분들이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쉽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전혀 근거가 없다가 병원만 복원이 되니까 이제는 아, 뜰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 누구나 하십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광복군 출신으로 백범의 마지막 경희대장을 지낸 윤경빈 선생은 경교장 시절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동영위원회에서 백범 선생은 경교장에 모시고 나머지 국무위원들 대부분은 한미호텔에 모시고 또 부통령 되시는 분은 경교장에 며칠 묵으시다가 삼청동에 모시기로 했어요. 이시영 선생은 경교장에 계셨어요. 엄항섭 선생하고
임시정부 선전부를 경교장 아래층 오른쪽 방에 모셨어요. 봉영위원회에서 처음에는 대단했지요. 아침 저녁으로 스테이크 먹고 이런 생활 한 20일 했나요? 스테이크도 없어지고 조반도 없어지고 밥도 아무것도 안 주는 거야. 중국서 독립운동할 때나 비슷한 생활을 했어요. 해방 후 돌아와서 임시정부 모든 일은 거기서 다 처리했으니까 마지막 청사라고 할 수 있죠. 누구요? 이승만 대통령은 뭐라고 할까?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편할 때는 나오시고 불편할 때는 안 나오시고 그 이후에는 나온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꼭 왔었어요. 예, 윤경민 선생의 회고를 들어봤는데요. 자, 해방 이후 조국에서 임시정부가 이런 푸대접을 받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어쨌든 정부로서의 환국이 아니라 개인 자격의 환국이었겠죠. 개인 자격으로 한국은 미군정이 그렇게 요구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미군정은 왜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어쨌든 당시 미군정이 우리를 지배를 하고 있었고 만약에 임시정부가 정부의 자격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한 땅에 두 개의 정부가 쓰게 되는 게 되겠죠. 예. 그리고 또 혹시 임시정부가 국내에 들어와서 그렇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민족의 이익을 우선해서 정부로서의 활동을 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외세인 미국과는 당연히 충돌이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 이승만 박사가 한반도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기 전에 일본을 거쳐서 예. 맥아더 장군을 만나고 예. 하지도 만나고 예. 굉장히 환영받으면서 입국했지 않습니까? 네. 반대로 중국에서 들어왔던 우리 임시정부 사람들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네. 푸대접 받았습니다. 예. 환영받지도 못했었고 예. 미군들만 몇 명 나와 있었고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임시정부가 일본이 항복하고 바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국내에서는 일본이 항복하고 여러 가지 또 정치적인 과정이 이어갔잖아요. 예. 그러니까 빨리 들어왔으면 그런 게 좀 더 원활히 수습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돼서 양상이 좀 달라졌을 텐데 임시정부가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예. 이미 국내에서 정치적인 여러 세력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문제가 예. 훨씬 더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임시정부 이진이 또 들어오는데 이진은 더 홀대받고 들어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 백범 선생의 환국 날짜가 11월 23일이었는데요. 예. 다음날 백범은 하지 미군사령관과 아놀드 미군정 장관을 방문합니다. 저녁 8시에 경성방송국 마이크를 통해서 2분 동안 귀국 방송을 하는데요. 백범 연설 듣고 옵시다. 지배하는 동무들이여, 27년간 아니라 꿈에도 잊지 못하고 있던 조국 강산에 발을 들여 놓게 되니 감개량합니다. 나는 지난 5일 중경을 떠나 상해 와서 21일까지 머무르다가 23일 중해를 떠나 당일 경성에 도착되었습니다. 나와 나의 각원 이동은 한가 평민의 자격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독립완성을 위하여 진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전국 동포가 하나가 되어 우리의 국가 독립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킵시다. 앞으로 여러분과 접촉할 기회도 많을 것이고 말할 기회도 많겠기에 오늘은 다만 나와 나의 동료일동이 무사히 이곳에 도착되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이 방송이 나가고 또 신문을 통해서 당시 백성들은 아 임시정부 백범 선생이 들어왔구나 뒤늦게 알았던 거잖아요. 네. 미군정에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네. 또 뭐 여운형 선생 같은 경우에도 하지가 그 일본 앞잡이 아니었냐 이렇게 오해하게 됐었고 네. 결국은 미군정이 우리의 독립운동 역사를 하나도 몰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예.
그게 좀 안타까웠고. 예.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 또 백범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미군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임시정부 활동은 경교장에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국무위원회의도 개최되고 신탁통치 반대운동도 주도하고 경교장에서 있었던 임시정부 활동을 간략하게 소개해 준다면 어떻게 있을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통치 반대운동 그다음에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남북협상을 기획하고 실천한 곳입니다. 예. 어쨌든 신탁통치 문제는 45년 12월 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문제인데요. 임시정부로서는 신탁통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제에게 길게는 36년 1개국의 그 지배를 받았던 우리가 4개국의 신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어서 당시 그것을 제2의 독립운동이라 하고 경교장이 그 무대가 돼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예. 예. 48년 4월 19일 김군은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데요. 예. 주변에서도 말렸고 이승만 박사 같은 경우에도 넘어가면 김일성한테 이용만 당한다 예, 예.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독립운동을 허락해 달라면서 38선을 넘어 북한으로 가는데 그 결과는 아마 백범 선생도 잘 알고 있었으라고 봅니다. 예, 그렇죠. 다만 정말 백범 말대로 마지막 독립운동 이대로 가면 조국은 분단되고 서로 피를 흘린다. 예. 결국은 또 그렇게 됐고요. 네. 그래서 마지막 노정객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어떻게 맞습니다. 평가하십니까? 예. 예. 저는 최근에 그 이봉창 의사 이거를 유심히 보면서 이봉창 의사가 수류탄 두 개를 들고 1932년 1월 8일 동경에 가서 폭탄을 던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김구 선생님이 그 폭탄 두 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런데 그로부터 20일 뒤에 일본이 상해를 침략해 들어오는데 당시 일본군이 10만 명이 들어와요. 그리고 군함이 80척이 뜨고 비행기가 300대가 떠서 상해를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예. 우리는 수류탄 두 개 만들기 위해서 1년이 걸렸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일본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당시에 그들이 무서워서 아무런 독립운동이나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가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남북협상도 꼭 당장에 된다라는 확신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이게 가야 할 길이어서 그 첫 걸음을 뛰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고 또 가야 한다. 예, 그렇죠? 이런 말씀도 예, 하셨고. 예. 예. 뭐 그런 어떤 시도들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첫 숟갈에 배부를 수 없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또 가고 해야 된다. 예. 지금도 가고 있고요. 요즘 약산 김원봉 선생 서운 가지고 예. 논란을 일고 있는데 특히 자유한국당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약산 선생을 향해서 뼛속까지 공산주의자다. 예.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역사를 안다면 그런 얘기는 입에 담을 수가 없는 예. 이야기인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약산 선생 이야기 한번 하죠. 그런데 뭐 예. 지금 백범 선생 이야기 나왔으니까 네. 이때 이제 약산 선생도 같이 이제 동행하고 넘어갔었던 건데 그 해방된 조국의 독립운동가가 와서 예. 친일 경찰 출신의 노독술에게 공산주의자라고 모독당하고 뺨을 맞고 여기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다. 이 생각으로 간 거 아니겠어요? 예, 예. 그렇죠. 그 역사를 예.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럼요. 지금. 예. 예.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예. 1948년 남북연석회의에 참여했을 당시 백범의 축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일찍이 글을 내오지 못해 무식했고 따라서 말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 글자를 적어가지고 나왔습니다. 친애하는 의장단과 각 정당 단체 대표 여러분 고국 분열의 위기를 만고하기 위하여 남북의 열렬한 애국가 일당에 회집하여 민주다주의 일동입을 전취할 대결을 상속하게 된 것은 실로 우리 독립운동사의 위대한 발전이며
이와 같은 중대한 회합에 본인이 참석하게 된 것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백범 선생 본인의 육성을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이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하는 게 그래도 다행스럽네요. 예, 육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자료가요. 그 6.25 전쟁 때 미군이 위에 올라갔을 때 확보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거를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미국에서 그 자료를 찾아왔고요. 예. 그러니까 이날 김군의 요지는 뭐냐면 어느 시기 어느 지역에서도 단독 정부 세우는 건 반대다 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남쪽에서 오해를 해서 마치 남한에서만 반대하고 북한 가서는 찬성한 것처럼 이렇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더 그 김군의 덫을 씌웠던 거죠. 예. 뭐 지금도 가짜 뉴스가 문제입니다. 과거에도 가짜 뉴스가 있었으니까요. 예. 신탁 반탁 문제도 가짜 뉴스가 등장했었고. 자, 백범은 하나의 나라를 꿈꿨습니다만 결국 역사는 백범의 예고대로 흘러갑니다. 1949년 6월 26일 경교장에서 네 발의 총성이 울리는데요. 백범 김구가 현역 육군 소위 안두희의 총탄에 맞고 쓰러진 겁니다. 그날의 상황으로 가보겠습니다. 백범의 비서였던 선우진의 증언입니다. 1949년 6월 26일 오후 1시 20분경으로 기억하는데 그날은 공주에서 건국 실천원 양성수 입소식이 열릴 예정이었어. 그런데 당국의 탄압으로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지. 소식을 들은 백범은 울적해했어. 붓글씨나 쓰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려 할 때 안두희가 찾아온 거야. 나는 안두희를 2층으로 안내했어. 언제 왔느냐? 어제 왔습니다. 안두희를 백범에게 인사시키고 나는 식사 마련 때문에 지하실 식당으로 갔어. 그러고 한 2, 3분이 지났을까. 내가 선생님을 쏘았어. 예, 당시 사건이 일어났던 경교장으로 한번 가봤는데요.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는 날 이상한 일이 연달아 벌어집니다. 예.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알긴 했던 것처럼 헌병대들이 경교장 주위에 미리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두희의 과연 단독 범행일까 이런 의심은 계속 드는 거고요. 그 이후로 안두희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만 석 달 만에 감형돼서 풀려나고 군에 복귀하게 되고 그 이후로 한국전쟁 끝난 이후에 군납업체 특혜를 받아서 상당한 부를 강원도에서 일구게 되는데 이 뭐 많은 역사학자들이 아직도 논쟁 중에 있습니다만은 누가 안두희를 사주했을까? 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뭐, 그, 흔히 하는 이야기가 제3세계에서의 암살 사건에는 그 뒤에 반드시 뭐,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뭐,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뭐, 반통일 세력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친일 반통일 세력. 친일 반통일 세력.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백범 선생 암살 당하기 20일 전에 66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 경찰들이 습격한 건데, 반민족 행위자들, 그러니까 친일 경찰들이 반민특위를 습격해서 해체시키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0일 뒤에 백범 선생이 암살 당하면서, 이제부터 정말 친일 활동했던 사람들이 마음 놓고 해방 후 조선에서 떠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돼 버린 거죠. 예. 그렇게 저는 그 반민특위와해의 마침표가 김구선의 암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약 백범 선생이 암살당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한반도의 미래는 어땠을까요? 뭐 적어도 지금처럼 그 기득권들이 그 불의로 상징되는 세상은 아니겠죠. 예.
예, 경교장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우리 방송 듣고 경교장을 방문하고 싶은 분들은 어떻게 방문하면 돼요? 그냥 가면 됩니까? 예, 그 월요일 쉬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 4월부터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그러니까 오후 3시와 11시에 일정하게 해설을 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이라는 데 들어가서 예약 신청을 하면 저처럼 그러니까 전문적인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어떤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저는 주로 그러니까 우선 경교장의 의미 그리고 또 백범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드는데 참여를 해서 지금 우리 역사 속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데 일익을 담당했을까?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내부는 백범 선생 계실 때처럼 그대로 복원한 건가요? 예. 사진 자료나 기타 자료들이 많아서 거의 그대로 복원을 했고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층고가 높다 보니 복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정을 뜯었더니 이 천정 쪽은 거의 그대로가 살아있어서 예. 예, 옛날 모습을 거의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지난 2월 26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백범 기념관에서 국무회의가 열리기도 했었는데요. 예. 4월 11일은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예, 딱 100년이죠. 이날 경교장에서 국무회의 한번 하면 어떨까? 예, 아마 저도 미처 그 생각은 못했는데 예. 예, 오늘 그 질문 주신 거에 보니까 그 이야기가 있어서 아 이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가 2019년에 앞에 100년을 기념했다면 과연 100년 뒤에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남겨질 건가 과연 자랑스러운 조상이 될 수 있을 건가 예. 그런 것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100년의 기억 전달자들 4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 경교장 이야기를 백범 기념관 자료실장을 지낸 홍소연 실장과 함께 했었는데요. 우리 실장님은 뭐 심산 선생 기념관 전 실장 함께 맡고 있으니까 예. 예. 심산 선생 기념관은 어떻게 방문하면 됩니까? 거기는 이제 일요일 날 쉬어요. 예. 다른 대학은 다르게. 예. 예, 아침 9시부터 예, 5시까지. 예. 보통 박물관하고 틀은 똑같습니다. 예. 3.1운동 있을 때 민족 대표로 우리 유교가 빠졌지 않습니까? 예. 심산 선생이 상당히 안타까워했다고 예. 하는데. 예. 그래서 이제 파리 장소 운동을 하시면서 예. 그때 심산 선생님 나이가 40이었거든요. 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그 심자가 맹자의 40부동심에서 가져오는 심자거든요.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거야. 산처럼. 예. 그래서 호가 심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백범 기념관 또 심산 기념관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백범 선생이 평생 좌우명을 삼았던 서산대사의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답서랴 중고 불수호 난행 금일 아행저 수작 후 인정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가는 이 발자취는 뒷사람의 이정표가 될 것이다. 홍선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